사실 우리 슈퍼주니어의 려욱 씨가 아우. 거의 인간 승리를 넘어서 도가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냥 너무 말랐잖아요, 네. 려욱 씨가. 요즘도 좀 살을 계속 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요즘에 그 먹거리 엑스파일 보면서 네. 자꾸 집에 음식들을 자기가 만들어요. 설탕이랑 소금을 다 갖다 버려가지고 네. 이게 내가 내 밥을 먹는 건지 고양이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자문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우리 김려욱 씨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아, 안, 여보세요? 아, 밖에서 지금 당황했어요. 아직 안 됐다고. 네.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아직 안 됐다고. 네. 아, 노래 좋네요. 아, 역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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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현철의 키스 라디오의 희철. 백현입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나 봐요. 어디시죠? 끊으셨네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생방의 묘비입니다.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려욱 씨가 전화를 네. 끊었어요. 네,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왜 내 자리에 너네 둘이 앉아있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 화가 났으니까, 네. 우리가 방문을, 여기 문을 잠그고 진행을 네, 계속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연결이 됐다고. 네. 우리 여기, 역시, 슈키라 PD님과 작가님들이 네. 정말 우리 DJ를 귀찮게 하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려욱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철의 키스 라디오의 김희철. 백현입니다. 네. 아유. 네, 뭐요? 왜? 주무셨어요? 너 누구야? 백현입니다. 백현이. 네, 네 형. 네 뭐야? 저 DJ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뭐야? 아, 예. 이상해. 아, 예. 아니, 왜 그래요? 당신이 우리 불러놨잖아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문 다 보여. 여러분, 려욱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려욱 씨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이렇게 또 려욱 씨가 네.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우리 려욱 씨, 우리 현철의 키스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철의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네. 굉장히 또 왜 이렇게 의자 낮지?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 려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